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방문 의사 200%의 제주도 맛집들을 세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주도 구좌회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김영오라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환승연애2 제주도 편에서 혜은과 규민, 지연이 데이트하며 방문했던 제주도의 분위기 좋은 횟집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식당으로 실내에는 4-5개 정도의 테이블석이 마련돼 있고 환승연애2에서처럼 제주도 바닷바람 맞으며 야외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당일 잡은 횟감을 공수해서 내놓는 돈베 사시미와 제주도 딱새회가 이곳의 대표 메뉴인데 돈베 사시미는 2-3인 기준 5만원, 제주산 딱새회는 25,000원 정도 합니다. 돈베는 도마를 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마 같은 플레이트에 여느 횟집들과 달리 육고기처럼 두툼하게 회를 썰어내는 것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제주도에서 갓 잡은 자연산 횟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어종이 날마다 다른데 저희가 방문한 날은 대방어가 나왔습니다. 딱새회는 대략 12마리에서 13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재래시장 횟집에서 판매되는 것들에 비해서는 원물 사이즈가 실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원을 추가로 내면 딱새우머리를 넣은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또 이곳의 별미입니다. 원래도 인기 있는 곳이었지만 이번 한승연애2에서 소개가 되면서 한동안은 예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이면 물오른 대방어가 제철을 맞을 텐데 겨울 시즌에 다시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주시 동강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에 몇 안 되는 양고기 전문점인 제주인양입니다. 제주하면 보통 흑돼지 고기가 유명하지만 돼지고기보다 양고기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서 함께 방문했던 곳입니다. 식당은 아늑한 분위기의 오마카세 일식당 느낌인데 식당 중앙 부분에 몇 석의 다치석과 프라이빗한 테이블석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소한 양고기로 입소문이 난 제주 맛집으로 호주산 숄더렉과 양 등심, 양갈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 메뉴에서는 숄더렉을 초보자용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을 제거하고 손질을 잘 하긴 했겠지만 양어깨살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좀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양고기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 중에서도 가장 연하고 감칠맛 좋은 부위인 양 등심을 추천합니다. 양고기는 보통 지방에서 양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양고기 특유의 육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 인양에서는 연구치가 없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양고기인 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드럽고 양고기 특유의 냄새도 적은 편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개별 불판에 먹기 좋게 양고기를 구워주는데 고기 굽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양고기 맛있게 먹는 법도 설명해주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양고기의 경우 식으면 바로 기름이 굳어서 냄새가 나는데 때문에 이렇게 센 불에 조리하고 바로 내주는 걸 먹는 게 사실 가장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에는 아연과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회복과 피부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에 지친 피로회복에 딱인 메뉴입니다. 제주도 흑돼지구이의 식상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제주도 양고기 맛보러 제주인양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말고기를 코스 요리로 판매하고 있는 제주도 이색 맛집인 흑마가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에서 고기하면 보통은 흑돼지가 제일 유명하지만 흑돼지와 더불어서 말고기 역시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이곳 대표 메뉴는 말고기 모듬 육회가 포함된 스페셜 코스 요리로 가격은 1인 기준 35,000원입니다. 말고기는 소고기보다 부드럽고 맛이 담백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이 적고 독특하게 고기에서 단맛이 나는데 그래서 육회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듬으로 나온 말고기 육회는 기름기 없이 담백했는데 첫맛은 살짝 달콤하고 끝맛은 참치 아카미처럼 살짝 산미가 느껴졌습니다. 말고기를 이용한 갈비찜과 만두의 맛은 솔직히 평범했는데 말고기는 이렇게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는 육회처럼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조리해서 먹는 것이 더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고기는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구워 먹을 때도 너무 익혀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눌러붙지 않도록 기름으로 불판 코팅해주고 불판 가열되면 말고기 올려서 겉면만 살짝 구워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말고기 샤브샤브가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고기 구이보다 샤브샤브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샤브샤브에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메밀수제비를 넣어 먹는 것으로 이날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시 인근에 마리조아나 정우마을가든 같은 말고기 전문점들이 있고 서귀포 쪽에는 제주 진미마동가나 중문신라원 같은 곳들이 성업 중입니다. 제주도 방문한다면 말고기에도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방문했던 제주도 식당 중에서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들만 줄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